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는 호출보 AB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면학공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홍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공상하는 방송을 모토로 학우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30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저는 하구 여러분들에게 해외 축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일생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매년 2500분을 소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체력을 더해 EPL 최고의 드리블러였던 선수였지만, 2020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은 방랑자 에당 아자르입니다.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와 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싶지 않아
첨불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1991년 1월 7일 벨기에 남부의 도시 라루비에르에서 첫째로 태어난 에당 아자르. 부모님 모두가 축구선수였던 터라 4살 무렵 벨기에 클럽인 로얄스테드 브레노아에서 입단을 하며 축구를 시작하죠. 아자르를 포함한 그의 형제 모두가 공을 찾기 때문에 뼛속 깊은 축구 집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 연습장이 집 앞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2005년 에당 아자르는 릴로 이적하게 됩니다. 가장 큰 언어는 언어였습니다. 벨기에 북부지방은 네덜란드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아자르가 살던 남부지역은 프랑스어를 썼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05년부터 릴에서 성장하며 2년 뒤인 2007년 11월 낭시와의 경기에서 불과 16살의 나이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깨끗이 다가가 있어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I guess so 확실하게 너를 만들겠어 Ay, Drop the question Drop the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na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이지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na attention Cupid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아자르가 본격적인 선발을 하게 된 시즌은 08-09 시즌입니다. 30경기에 나와 비록 교체가 많았지만 4골을 넣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국대에 처음 선발될 무렵 프랑스에서 유스를 보냈고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자르를 프랑스 축구협회가 원하지만
아자르는 벨기에를 선택하죠. 만약 아자르가 프랑스를 선택했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부터 빅클럽의 레이더망에 잡힙니다. 많은 명장들은 유로파에서 그의 경기를 주목하죠. 릴을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으로 이끄는 활약을 펼칩니다. 2011년 여름 이적 시장은 결국 기한을 넘어가면서 아자르는 릴에 잔류하게 됩니다. 결국 첼시가 2012년 6월 5일 480억을 베팅하며 아자르와 계약합니다. 이는 역대 2위 이적료에 해당하는 클럽 레코드였죠. Yes, troub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I'll be by your side, oh.
마드리드는 호날두 이후 빅스타의 영입을 꿈꿔왔고 아자르에게 1300억을 투자하며 레알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데려오고야 말죠. 첼시에서 7년이나 뛰며 350경기를 소화한 아자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하지만 이적 이후 철강한 아자르 명상에 흠집이 생겼고 결장수가 많아짐에 따라 폼도 하락세를 탔죠. 커리어 역대 가장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자르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 드리블러 본색을 드러내며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 새벽을 가득 채운 해외 축구, 제작 및 진행의 홍석담, 기술의 안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If you can't catch me, darling. Don't cry.
Don't cry, snowman. Don't you fear the sun who carry me without legs to run, honey. Without legs to run, honey. Don't cry, snowman. Don't you shed a tear. Will you hear my secrets if you don't have ears, baby? If you don't have ears, baby, I want you to know.